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그레이딩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곰인형을 만지면은 할머니가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심박 박동수가 빨라진다. 그걸 가지고 좀 굉장히 궁금한 점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실험인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자, 일단은 망치를 빨리 얻어 찾아가지고 바로 3층을 뛰어 올라갈게요. 자, 먼저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곰인형을 만지면은 할머니가 각성하면서 쫓아오죠. 그런데 만약에 슬렌더리나 귀신이랑 할머니랑 같이 마주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여기 망치가 있어야 될 텐데. 망치야, 너의 모습을 보여줘. 그렇지, 망치 발견. 이걸로 이제 3층 바로 뚫고요 밑작업 들어갑니다. 걸리면 끝장이다. 조심스럽게 넘어가자. 자, 가기 전에 미리 좀 작업을 해놔야 돼요. 어디 있을까요? 와, 오야, 온다. 밑으로 가서 3층으로 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씨, 왔다 왔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뒤쪽으로 가서 3층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뚫고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게 곰인형을 만지면 왜 할머니가 각성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뇌피셜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좀 설득력이 있었던 건 할머니와 슬렌더리나는 서로 가족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고 슬렌더리니까 그 딸인 거죠. 근데 그 곰인형이 슬렌더리나의 죽은 딸인 거예요. 자기 딸의 영혼이 담긴 그런 곰인형을 마음대로 만지니까 할머니가 열이 뿌악 받는 거지. 그런 스토리가 그나마 조금 설득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그냥 슬렌더리나 홍보하기 위한 이스터에그지 않나. 아, 그래도 그런 약간 비하인드 썰 같은 거 재밌잖아요. 여기다 이제 곰인형을 집어넣으면 슬렌더리나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성시킨 상태에서 슬렌더리나와 동시에 마주치게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밑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바로 2층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곰인형을 먹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오지게 쫓아오겠죠? 먹어봅시다. Let's get it. 자, 신자 박송 또 올라간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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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자, 어떻게, 동선을 어떻게 짤 거냐면요.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서 할머니 내려오는 거 보고 바로 위쪽으로 3층으로 파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100% 올거든요. 내려옵니다. 왜냐면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왔죠. 자, 이제 슬렌더리나와 할머니가 만날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자자자자자자. 오, 어이씨. 야, 야, 인성 좀 제발. 자, 이제 할머니 올라올 거거든요? 할머니 오세요. 여기 위치, 이 곰인형이 위치 추적기이기 때문에 할머니 각성했죠? 자, 와와와와와, 들어와, 들어와봐. 자, 할머니,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와. 대박이네? 이 곰인형을 넣자마자 할머니가 증발을 해버리네요? 자, 곰인형을 저기 유모차 안에다 넣었는데! 어우, 깜짝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곰인형이 있던 자리에 가서 곰인형이 다시 부활이 돼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없네요. 결국 유모차에다가 이 곰인형을 넣으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슬렌더리나와 할머니를 한번 만나게 해보았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결과였어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